자, 오늘 18년 5월 2일 김돈뽕이라는 업체에서 주문을 시켰습니다. 이 구성이 2만원. 일반 돈가스인데 새우 돈가스로 추가해서 2만원이에요. 바꿨고요. 그리고 앞에 김밥. 근데 김밥이 일반 김밥 안 같아요. 쌀도 노랗고 안에 돈가스도 들어있고 맛살도 들어있고 뭐 김치도 들어있는 것 같고 어묵인가? 예. 돈가스 뭐 샐러드 김밥 그런 느낌? 그리고 옆에 팝콘 만두? 그리고 얘는 그냥 뭐 밥인데 되게 뭐 양념된 밥 같은 거 노란 밥. 그리고 해물 고기 짬뽕. 이렇게 구성이 2만 원입니다. 처음 오신 분들 추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짬뽕은 맵다 그래가지고 좀 최대한 안 맵게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. 속이 별로 안 좋아서. 매운 것도 잘못 먹지만 고기 짬뽕이네. 해물맛보단 고기 맛이 훨씬 강하네. 자, 돈가스. 아니, 안 싱거워. 돈가스. 돈가스 김밥. 돈가스 뭐, 샐러드 김밥 그런 느낌. 이거 새우 돈가스래요. 꿀이 보이죠? 새우 돈가스래요. 아찔님, 어서 오시고요. 뭐야? 새우살 아닌데? 꼬리는 새우인데, 뭐지? 그런 것 같아요. 새우 조금하고 같이 붙였나 봐. 터널에서 방송하냐고? 누가 지나가면서 빵빵대네. 두 번째 먹어도 좀 파헤쳐서 먹어볼게요. 그리고 팝콘 만두. 야, 근데 2만원에 2부소금만 해잔데? 이게 양념밥 같아요. 밥도 노란데. 밥 먹는데 맛있다. 아침 8시에 잤어요. 2시에나 일어났고. 아, 면 탄탄한 거 보소. 아, 이거 괜찮다. 짬뽕도 괜찮고. 짬뽕으로 넣으면 면은 고기 봐봐.
고기 고기. 알러지 있는 사람이 먹어도 문제없는 새우버거라고? 아, 새우버거가 그 정도였구나. 새우. 우리나라 롯데리아에서 파는 새우버거가 알러지 있는 사람도 먹어도 문제없는 새우버거였어요? 그럼 새우가 안 들었다는 소리 아니야? 새우는 여기도 있냐? 짬뽕만 어때요? 전형적인 고기 짬뽕입니다. 해물이 되긴 했는데 육수도 그렇고 김밥 맛있어요. 갑각류 알레르기. 새우 살 때문이 아니고 껍질 때문에 그렇다네요. 가볍게 하트님 열기 뿌앙뿌앙. 열도 감사합니다. 치즈는 안 들어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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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꽁다리 완전 푸짐하다. 요새 근데 짬뽕 전문점이 많이 생긴 이유 알아요? 페이스북을 보니까 얘기하는데 불맛을 MSG로 낸대. 누구나 손쉽게 맛있는 짬뽕을 만들 수 있대요. 이렇게 양파 올려가지고 맨 생각으로 얼마 안 들었네. 죄다 건더기야. 여자친구 올라야지. 도로봉님 한글팬까지 감사합니다. 시아님아 가볍게 하트님 50개 뿌앙뿌앙. 가볍게 하트님 또 50개 50개도 감사합니다. 추천! 추천! 구독!